여러분, 단연컨대 바퀴벌레, 쥐, 개미, 거미, 집진드기, 그리고 나방 같은 벌레들과 함께 집에서 쉐어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몇몇 예민한 고객들은 이런 벌레들을 보고 소스라치만큼 놀라시는데 처음엔 저보고 놀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혐오스러운 벌레들을 방면 아닌 멸종시켜 달라고 과부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상태에 따라 저희 부동산 패스트 컨트롤 하시는 분을 추천해 드리던가, 비용이 부담되거나 다른 방법을 원하시면 버닝스의 몇몇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을 청소하다 보니 깨끗한 집은 정말 멸종된 벌레들을 가끔 하나 볼까 말까? 어떤 것은 아무리 규칙적으로 청소해도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왜일까요? 상어는 물속에서 사람 피 냄새에 한 방울만 맡아도 1km 떨어진 곳에서 그 냄새를 맡고 달려든다고 하네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강아지들의 후각은 최소 사람에 비해 100배에서 몇천배 월등하다고 하고, 하나만 더, 호주에서 칩스를 먹다 보면 갱스터 갈매기들이 순식간에 모여드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이런 관점에서 하물며 벌레들도 나름 생존하기 위한 그들만의 본능이 있지 않을까요? 청소를 하면서 관찰해 보니까 바퀴벌레는 기름 냄새를 좋아하는 것 같고, 개미는 달콤한 것, 집에 또 먼지가 쌓이면 작은 벌레들이 생기게 되고, 이를 먹기 위해 거미가 세입자로 구석진 곳이나 아니면 천장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친구류를 주기적으로 세탁하지 않으면 사람 피부각질을 먹고 사는 집 진드기가 생기게 되어서 사람들의 피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더 이상 얘기해봐야 여러분 식욕만 떨어질 것 같아서 그만하고, 버닝스에서 직접 구입해서 셀프 패스트 컨트롤 할수 있는 제품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이제 그 패스트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가격이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요 제품을 이용을 해서 그 패스트 컨트롤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개미를 하는 약이 이런 약도 있고 요런 약도 있네요. 클로즈 트랜보스라고 해서 이제 나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브랜드 이왕이면은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래도 환경을 생각하는 요 브랜드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고, 요런 거는 딱 봐도 여러분들이 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모기향, 특히 이제 똥파리들 이제 여러분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파리를 잡아서 가둘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좀 있고요. 또 이제 벌들이 있다. 그럼 이제 이게 벌들은 잡으면 안 되는데, 벌을 잡는 이런 제품들도 있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쥐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쥐를 잡는 제품들, 이렇게 뿌리는 형태의 약품들이 있고요. 배드버그나 이제 벼룩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벌레를 굉장히 이제 싫어하시는 이제 고객들이 있는데, 이제 그 고객들이 일단은 청소를 좀 깨끗이 하고 최대한 제거를 해서 이런 벌레들이 이제 생존할 수 없도록, 살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거로부터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